그승 로또 대전이 시작할 예정이오니 경기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오! 이분님! 여기가 어디지? 뭐야? 알잖아, 그승. 삼진! 오늘은 이걸로. 어서오세요. 진짜 맛있어요. 무슨 일이야? 마음의 짐이 한가득이고. 내가 이 맛에 이 일을 하지. 전 요 근처에서 자영업하고 있는 사람인데 강배 씨 스카우트하려고 왔답니다. 신체 조건이 워낙 특출나서. 27년간 살면서 깨달은 건 상대의 진심 같은 건 차라리 모르는 편이 낫다는 거다. 다른 사람이랑 못 맞는 걸 엄청 싫어하더라고요. 안 돼! 너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막 하소연하고 이것저것 부탁하고 그랬지? 네, 맞아요. 나 이래봬도 저승경찰청 형사반장 하던 사람이야. 너 신기해? 혹시 사내 대장군 양파야 양파. 당근은 영 그립감이 안 산단 말이야. 아휴. 네가 왜 여기 있어? 저 분명히 포차로 들어왔는데? 일개 인간이 남의 꿈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! 예? 여기가 꿈이라고요? 누구 꿈이요? 아까 그 아가씨 꿈. 넌 왜 이렇게 늦게 와? 그럼 두 분은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? 꿈속에서 사람들 소원도 들어주고 한도 풀어주는 꿈속의 고민 해결사라고나 할까? 6개월째 이 그승 문도 못 열었어? 아무나 안 주는 술이다. 인간들 꿈속으로 뒤밀고 들어가서 한풀 해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? 염라 대왕님의 전원이 있다. 월주는 들어라. 앞으로 단 한 달. 그 안에 10만 명의 원을 채우지 못하면 소멸지옥이 네 앞에 열릴 것이다. 고작 몇 명 못 채웠다고 날 지옥에 보내? 내 더럽고 치사해서 지옥 갔다 가! 가! 죽겠다는 인간들만 우르르 달라붙는 끈끈이 하나 있으면 딱 좋겠네. 찾았다. 끈끈이! 사람들 한 풀어주는 신령님이라면서요. 저도 좀 살려주세요. 저한텐 이모님이 정말 마지막 동화줄이라고요. 체질 개선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? 오케이. 내려준다, 동화줄. 한 달 동안 딱 아홉 명만 터치하면 되는데 왜? 하기 싫어? 힘든 일 있으면 다 얘기해요. 뭔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까? 아무 느낌이 없어요? 좀만 기다리죠. 내가 말했을 텐데 1분 1초도 못 기다린다. 저한테 정말 아무 느낌 없어요? 어색하고 귀찮고 그쪽이랑은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! 야! 너 거기서! 포차 한번 놀러오세요. 왜 하필 10만 명이에요? 많아도 너무 많아요. 10만 명이거든. 내가 죽인 사람이.